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입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식품안전의 날은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식품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5월 13일에 개최하는 기념식에는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 안전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식품 안전 유공자 포상, 그리고 식품 안전 주요 정책의 홍보관 운영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식품산업에 최첨단 혁신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푸드테크 체험행사도 마련하였습니다. 체험관에서는 곤충으로 만든 쿠키, 식물성 단백질 식품 등 미래 식품을 시식할 수 있고 로봇이 직접 식품을 서빙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식품안전의 날이 국민 모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